아마존 창립자이자 회장인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 주식 20억 달러를 추가로 매각했습니다. 2월 13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지난 9일과 12일에 걸쳐 아마존 주식을 1200만 주 더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20억 달러 어치로 앞서 지난 2월 7일 8일에도 베이조스는 거의 같은 금액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. 가장 최근 거래는 170달러에서 175달러 사이에서 이뤄졌고 베이조스는 이번 달에만 40억 달러를 매각했습니다. 이번 매각은 베이조스가 연말까지 총 85억 달러에 달하는 5천만 주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인데, 이사회 멤버와 임원 등 회사 내부자가 주식을 대량 매수 또는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에 관련 계획을 제출하고 보고된 대로 매수 및 매도를 이행해야 합니다. 현재 계획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2025년 1월 말까지 아마존 주식을 최대 5천만 주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.